영적 반항심에 씻는 치유기도.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기 위해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의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마음이 상했고 고통과 수치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슬픔과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슬픔과 비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화가 나 있음을 주님은 저에게 더 잘해주셨어야만 했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제 가족이나 저를 돌봤던 권위자들이나 연결된 사람들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세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족한 상태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도 주님을 판단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저를 위한 주님의 은혜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고백한 죄에서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진실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주님의 위로와 보호를 저의 삶 가운데 가져오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삶과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 나의 삶이 선물이란 사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제 자신을 용납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이 축복인 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제 대신 화관을 쓰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저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찬양의 옷을 입히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즐거움의 기름으로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채워지지 않는 필요와 성취되지 않은 갈망과 소원을 채워주세요. 너무나 저는 오랫동안 큰 수치의 무게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의 일부였던 수치와 치욕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지존자의 자녀로서 취할 진정한 유산인 명예와 품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삶의 기쁨으로 주 안에서 받은 유업의 축복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